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오른쪽 그림에서 A, B하고 A, D가 이렇게, A, B하고 A, D가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 B하고 C, B하고 C, E하고 이렇게 이렇게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각이 116도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각, 가운데 각이죠. E, B, D니까 가운데 여기 있는 각이 몇 도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물어봤어. 알겠지?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성질 아니야, 그치? 뭐 밑각이 뭐하다는 거?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이 뭐야? 같아. 자, 각을 우리가 알면은 뭐 몇 도라고 쓰면 되겠지만 모를 때는 당연히 뭐 여기 A, 여기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겠어? 수학은 어쨌든 미지수를 써서 그 미지수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이게 3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선생님이 이만큼을 A라고 한번 해보고, 가운데를 B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몇 도가 되겠니? 116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A, B하고 A, B하고 A, D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이거를 가지고 말하면 A 플러스 B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그 다음에 C, B하고 C, E가 똑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B 더하기 C면 여기 있는 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니? 얘는? B 더하기 C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것이고, 삼각형 세 각의 합은 우리가 몇 도인 거 알 수 있어? 180인 거 알고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자, A 더하기 P, B 더하기 C,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몇 개 있어요? A는 하나 있나요? 그쵸? 자, A 하나 있고요. B는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3B. C는 몇 개? 하나. 얘가 몇 도라는 거야? 180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네. 됐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B각이 지금 얼마냐?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자, 빼면 A하고 A는 뭐가 되는 거니? 없어지고요. C하고 C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3B에서 B를 빼는 거니까 뭐가 남아? 2B가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180에서 16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 64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자, B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 이 얘기야. 이 2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좀 막연하기는 해요. 근데 막연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풀이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 각이 같으니까 나눠져 있는 각을 ABC라고 하고, 두 개하고 두 개가 같고 BC하고 얘하고 같다라는 걸. 그래서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이니까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 BC'은, 즉 A'이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C'이 여기 이렇게 있네. 이거는 점 B를 중심으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앞장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원래 이렇게 있던 삼각형을 뭐 했다는 거야? 요만큼 회전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뭐가 됩니까?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왜? 어차피 똑같은 게 뭐 하는 거야? 돌아간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35도잖아.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우리가 몇 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얘가 35도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네요. 지금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지금 얼마냐? 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거든. 맞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원래 여기 있던 친구가, 원래 여기 있던 친구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갔잖아. 여기 이렇게 옮겨갔어.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얼만큼 옮겨갔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50도만큼 옮겨갔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각이라는 거는 얘는 몇 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50도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 있던 친구가 어디로 갔어? 일로 갔지. 일로 갔잖아. 맞지? 여기 있던 친구가 일로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도 우리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50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삼각형 3개를 더한 게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3개를 더한 게 180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각은 얼마입니까? 이 각은? 이 각은? 이 각은 지금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겠지, 이 각은. 그쵸? 그러면 이 각은 지금 얼마입니까? 이 각. 이 각.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우리가 각도 문제 나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하면 여기 있는 이 각은 무슨 각이 되는 거니? A 더하기 B각이 되는 거지. 즉,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하나의 누구하고 외곽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맞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보이시죠?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어? 여기 있는 각은 X하고 35도를 더한 거가 되겠지. 즉, X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35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은, 여기 있는 각은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을까? 여기 있는 각은. 여기 있는 각은. 자,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지금 AB라는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플라임 이 B라는 이두 길이는 어떨까 얘들아? 같을까 다를까? 왜 같아? 그렇지. A, B라는 친구가 그대로 그냥 움직인 거잖아. 그치? 이런 게안 보여요. 그쵸?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이런 게안 보여. 이런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 있던 이 AB라는 친구는 50도 돌릴 만큼이 지금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하고 얘두 개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각도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겠니? X 더하기 35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왜?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뭐 하니까? 같으니까. 알겠지? 자, 지금 X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한번 뭐 가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짧게 가셔도 뭐 상관없고. 짧게 가볼까? 길게 갈거 없이 힘드니까. 이렇게. 자, 이세개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8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X 더하기 35가 두 개니까 EX 더하기 70에다가 누구까지 더하면? 50까지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8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나요? 자, 얘네 120이니까 넘어가면 60이 되고 약분하면 X는 몇 도가 된다? 30이 된다.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무언가 회전해서 얘들아 돌리는 문제 있잖아. 이게 조금 뭐 경시대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럼 생각을 해봐. 똑같은 거를 돌리잖아. 이렇게. 그치? 돌리면 당연히 원래 있던 그 모서리는 새로 변화, 움직이는 그 모서리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에서 이런 거 여러분이 잘 활용을 좀 하셔야 돼.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야? BAC라는 각은, BAC라는 각은 지금 바로 이각 말하는 거, 전체를 말하는 거지. 얘는 BAT. BAT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자. BAC는 이거의 3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맞아?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작은 친구를 얘를 갖다가 A라고 한번 우리는 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BAC라는 이 전체 각은 몇 도가 돼야 되겠어? 3A가 돼야 되겠지. 맞죠? 이 친구를 지금 A라고 했으니까 얘는 3A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얘가 지금 A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는 2A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뭐의 몇 배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작은 걸 A라고 놓고 큰 거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아.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AB하고 AC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같다라고 했잖아요. 즉,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이만큼의 각은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얘가 16이다. 얘는 그러면 몇 도가 될까? 얘는 몇 도? 74도. 오, 잘한다. 맞죠? 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얘는 우리가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뭐 얘가 A니까 얘를 뭐 B라고 나도 상관없겠지, 그치? 근데 미지수를 많이 놓으면 그만큼 내가 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지수를 가급적 어떻게 놓는 게 좋아? 작게 놓는 게 좋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친구. 항상 각도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오늘도 한번 몇 번 더 얘기할 건데, 자,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얘는 뭐라고? A도 B. 항상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알겠니? 어, 각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것을 내가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잖아. 선생님, 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네모라고 한번 해보면 이 네모하고 A를 더하는 게 뭐가 되겠어, 얘들아? 74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모라는 친구는 바로 뭐냐면 A하고 74를 더한 게 네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모하고 A를 더한 게 뭐라고, 얘들아? 7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네모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74-A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아, 너는 74-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어요? 응.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얘도? 74-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똑같아. 74-A, 74-A, 그 다음에 얘는 뭐? 3A, 그치? 이거를 모두 더해버리면 얘가 몇 도가 돼야 되겠어? 18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74 빼기 A가 두 개니까 148-2A 더하기 여기 몇 A라고요? 3A. 얘가 뭐가 된다고? 18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뭐 얘네 날아가니까 여긴 A라고 보면 되고요. 148 호록 날아가면 뭐가 되겠어? 32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A가 32도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 BAC야. BAC는 몇 A를 말하는 거니? 3A를 말하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2에다가 3을 곱하면 최종적인 답은 90 몇 도가 됩니까? 6도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1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개념이라기보다는 스킬이야, 스킬. 문제 푸는 스킬. 스킬이 영어로 뭐예요? 아니, 한글로 뭐야? 어, 기술. 수학 푸는 기술. 그쵸? 어. 이거 하나 알면 되게 편해요. 선생님이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줄 텐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이렇게 평행합니다. 뭐라고, 얘들아? 평행해, 알겠지? 평행하고 여기에 이렇게 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겠지? 어. 그러고 얘가 A야. 얘가 뭐야? B야. 그럼 여기는 뭐죠?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 이거 알고 있나요? 왜 A 더하기 B냐면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중1 때 이렇게 배워서 뭐라고 배웠냐면, 뭔가 꺾여 있어. 그치? 꺾여 있으면 거기다가 똑같이 평행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평행선을 그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얘가 A가 돼요. 억각이니까.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되죠? B가 되겠지. 얘도 억각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기억하자. 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냐? 이런 M자 형태가 보여. M자가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알겠어?
조건이 당연히 두 개가 뭐 한다, 얘들아? 평행하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각을 내가, 만약에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세 개잖아. 그래, 안 그래? 세개 중에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는 A 더하기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첫 번째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 분명히 설명했다. 다음에 모르면 하여튼 그때 니네 책임이야. 내가 구박할 거야. 그때도 모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일명 로켓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자, 얘가 A입니다. 얘가 B예요. 얘가 C예요. 그럼 여기가 뭐라고? EA? 아, 그거는 이게 외심일대고 시키더라고. 아무 때나 뭐 EA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이렇게 해볼게. 잘 들어.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X라고,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Y라고 해보자. 알겠지? 얘를 갖다가 네모라고 해놓을게. 네모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는 몇 도죠? 182이지. 맞죠? A, B, C, X, Y 이렇게 되니까. 자, 네모 더하기 X 더하기 Y도 몇 도예요? 182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X 더하기 Y 이거 없애버려봐. 그러면 네모는 뭐라고 나오는 거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결론적으로 네모라는 거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세 개의 각을 합친 게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비행 접시. 잘 그리죠? 좀 기억해 줘. 모른다 하지 말고 좀. 자, 여기서 비행접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비행접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심각하게 안과를 한번 가보시세요. 원래 항상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보여야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수학이 쉬워지고, 남들 열심히 낑낑댈 때, 쑥 보면, 오, 이거네? 이게 되는 거지. 됐어요? 비행교실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다고, 얘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선생님 얘는 안 배웠잖아요. 아, 힘들죠. 그럼 우리 같이 하기 힘들어. 그렇지? 아니, 얘나 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얘가 엎어져 있든, 누워있든, 뒤집어져 있든. 맞지? 아닙니까? 달라요? 동서남북 다 알려줘야 됩니까? 네개 방향 다? 이것도 말해야 돼요. 그럼 얘도 틀리니까? 얘도 틀리게 얘도 다 말해줘야 돼? 아니지. 이거 하나 말하면 다 똑같은 거잖아. 그쵸? 좋아.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뭐냐면, A, B하고 얘들아, AC인 이등변 삼각형이래. 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면 꼭지각에서 얘들아,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되지, 얘들아? 수직 이렇게 이등분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이거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건 이등변 삼각형의 뭐야? 아주 전형적인 성질 중에 하나야. 자, 여기 한번 볼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얘가 얼마인지. 알겠어? 자, 선생님 얘를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도 뭐가 되겠니? A가 되겠지. 자, 얘를 B라고 해볼게. 얘도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괜찮죠? 자, 여기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볼게. 구하라는 거를 뭘로 놓은 거야? X라고 놓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백도라는 친구는 이 비행접시에 의해서 X 더하기 A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백도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A하고 B가 몇 도인지만 내가 알면 누구는 해결 가능합니까? 백도는 해결 가능한 거알수 있죠?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에 좀 편리성을 위해서 이거 지우고. 자, 이번에는 혹시 이 삼각형 눈에 보입니까? 이거 눈에 보이죠, 뭐. 최대한 이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X 더하기. 뭐? 2B, 몇 B? 2B, 2B 더하기, 뭐, 94.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8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겠니? 80 뭐가 돼?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즉 x 더하기 2b가 바로 뭐란 얘기야? 8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지우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 이렇게 그럼 얘가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겠죠? 쌤이 아까 얘기했어. 이렇게 그치? 얘가 2등변 삼각형이고 각을 2등분 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수직 2등분이 돼야 되니까 얘가 90도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어? 활용할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어야 끄집어내서 생각을 한다고. 알겠지? 재밌어요? 자, 다행이다. 재밌으니까. 그러면 x 더하기 a가 뭐라는 거니 얘들아? 90이란 얘가 되겠지. x 더하기 a가 90이래요. 자, 이제 우리는 게임 끝났어요. x 더하기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90이래. 얼마라고? 90. 얼마? 그렇죠. 니네 오늘 피자 많이 먹어요. 대답 열심히 잘하니까. 조금만 줘야 돼. x 더하기 a가 얼마라고? 90이야. 90. 두 개가 9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b는 몇 도가 되겠어? 10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몇 도라고요? 10도. 그럼 x 더하기 2b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86이죠? 그러면 2b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뭐가 되겠니? 66도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리나요? 어렵게 들리나요? 쌤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어떻게 풀어? A, B라고도 관계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 관계식은 어차피 우리가 삼각형 세 각의 합은 몇 도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180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야? 이런 것들. 자, 두 개 더한 거는 여기 있는 A와 B 똑같다. 지금 이거밖에 이용 안 해. 딴 거 이용 안 해.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전형적인 성질들. 그것들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결코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닐 것 같네요. 25번 봅시다. 나와서 이런 말이. 이런 말 나오면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볼게. 얘들아, 이퀄이 있어. 이퀄이 있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니? 이퀄이 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그래? 안 배웠나? 이거 중1 때 배우는 건데? 등식이야, 등식. 뭐라고? 등식. 근데 거기에 미지수가 있어. 뭐가 있다고? 미지수.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요? 이거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알 것 같아요? 오케이. 방정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은 가장 큰 특징이 뭘 거야, 얘들아? 근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근구하는 거는 그냥 x값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을 때 구하는 거고, 그건 방정식의 성질이 아니야. 방정식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현아? 아, 이것도 모르고 막 풀었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걸 뭔지도 모르고. 선호, 뭐예요? 미지수가 있는 거. 미지수가 있는 거? 아니, 얘기했잖아. 미지수가 있는 게 방정식이라고. 방정식의 성질이 뭐냐고. 대표시 있는 거. 어? 이거. 뭐? 있잖아요. 아, 이거? 네. 이게 있는 거? 네. 그래, 고생했다. 자, 이 다음이 뭐예요? 방정식의 성질.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있어. 아, 뭐? X의 값이 구해진다. 구해져요? 뭐? 우변, 좌변, 우변, 양변. 그쵸? 자, 같죠? 자, 원영이. 아, 그냥 얘기해봐. 아무거나 얘기해, 그냥 다. 제가요? 니가 해야지, 그럼. 뭐, 부캐 있어요, 부캐?
얘들아, 방정식을 니네가 만나면 당연히 x값을 구하는 건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뭐 x값을 구하세요. 그럼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방정식을 구하는 와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게 바로 방정식의 성질이야.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 아는데 얘가 얘인지를 모르는 거야. 부호? 부호를 어떻게 바꿔요? 넘겨서. 아, 넘겨서. 넘기는 걸 뭐라 그래요? 이항. 그치, 이항이라고 하지, 이항. 이항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옮길, 이자. 항, 항. 여러분 혹시 이사 알아요? 이 집 이사 간다고. 옮길, 이자, 집사, 자, 집사. 그래서 이사라는 건 뭐냐? 집을 옮긴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항이 뭐야? 항을 옮긴다가 이항이야. 알겠지? 근데 얘들아, 너희들 이항을 배울 때, 이항을 배울 때, 이항 하기 전에 배웠던 개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방정식은 양변에, 뭐에? 대답해. 양변에, 뭐라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똑같다.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을 만나면 당연히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4분의 1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4분의 1을 넘기는 걸로 이항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이거는 왜 넘기는 거야? 사실은 뭐 하는, 양변에 뭐 하는 거야? 4를 곱하는 거야. 그치? 양변에 4를 곱하는 건데, 아, 곱하기 성질을 우리가 계속 해봤더니 무언가 막 뭔가 곱해서 1 만드는 게 귀찮아.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가 넘어가면 곱하기는 나누기로 넘어가는 성질이 있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배운 거야? 양쪽에 곱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있으면 넘길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알아들었죠? 별거 아닌 걸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자, 양변에 뭐 한다고 얘들아? 4를 곱한다. 또는 얘를 뭐 한다? 이항한다는 얘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된다는 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A, E가 큽니까? A, B가 큽니까? A, B. A, B가 커요? 똑같아. A, E가 커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고, A, E하고 A, B하고 누가 크냐고. A, B 커요? 왜요? 그치, A, E를 4배해야 얘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A, B 대 A, E의 관계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면? 몇 대면? 1대 4야, 4대 1이야. 어? 4대 1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뭐가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지. 자, 이거 하나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잘 들어, 지금부터. 한번 얘들아, 수학은 뭔가 한번 딱 어떤 이런 게 스킬인데 정확하게 내가 딱 공부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헷갈릴 게 없다고. 바로 뭔 소리냐? 3A하고 2B가 같아. 오케이? 3A하고 누가 같다고? 2B가 같아. 그러면은 A 대 B는 몇 대면? 몇 대면? 2대 3. 2대 뭐라고? 그래야 곱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A 대 B를 물어보면 A는 B는 누구 거를 가져오냐? 상대방 거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야. 누구 가져온다고? 상대방의 개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A는 얘 거 개수를 가져오고 B는 얘 거 개수를 가져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자, A가 7분의 4 B야. 자, A 대 B는 몇 대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7 넘겼잖아, 이렇게. 맞나? 맞아요? 맞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상대방의 개수를 가져오니까 4 대 뭐가 된다?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설명했어요, 분명히. 익히는 거는 누구의 몫이야? 너희들의 몫이야. 선생님은 막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열심히 익히세요. 나는 한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르면 좀 화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잘 익혀놔. 어쨌든 얘는 뭐냐면 A, E대 얘가 넘어가니까 4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 E하고 A, B는 몇 대 몇이란 얘기야? 상대방 거니까 1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A는 여기고요. AB는 전체잖아요. 1대 4가 돼야 되니까 항상 우리는 작은 쪽을 뭐라고 뭐 A나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B가 뭐가 돼야 되겠어? 4A가 돼야 되겠지? 4A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3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한 1초 정도에 이렇게 딱 바로 생각이 나시면 돼요. 1초 만에 이렇게 딱 보이려면은 당연히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겠지. 알겠어? 자, 연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B하고 AC가 뭐라 그랬니?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넣을 수 있냐? 4A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친구하고 이제 여기 친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나에게 얘들아 여기 있는 이거하고 여기 있는 이거 조건이 몇 개가 있니? 나에게 조건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조건이 두 개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미지수를 두 개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아 얘 A는 내가 하나 썼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2등변 삼각형이고요. 꼭지각을 2등분하면 얘가 이렇게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B면 얘도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거는 2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내가 식만 모아하면 돼요. 여러분이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A2 더하기. A는 뭐야? 얘잖아. A 더하기. 자, BC. 이거. EB. 얘가 뭐라는 얘기야? 16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BD. BD는 이거네. 오케이. B 더하기 AC는 얘가 되겠죠. 4A.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0이라는 얘기지.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무슨 문제야? 연립방정식이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구해보시면은 A도 4가 나오고요. B도 4가 나옵니다. 계산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 B2를 구하라 그랬어요. B2는 3A잖아. 3A가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C2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26번까지 갑시다. 앞으로. 자. 종이 접었어. 뭐 했다고 얘들아? 종이 접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얘하고 얘하고 두 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합동이겠죠. 뭐라고요? 합동이야, 합동.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A라고 하면 얘도 뭐가 되겠어? A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인 거 알 수 있어? 직각인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B하고 A,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A 더하기 24,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24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A. A 더하기 24, A 더하기 24. 세 개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이 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3A 더하기 48이 180이니까 A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따라오고 있지, 지금? 이 정도 수업해도 괜찮겠죠? 엥? 안 돼요? 자, 3A 더하기 48이 뭐라고? 180이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 A값 구해보시면 A값이 얼마가 되냐? 4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C에서 BDE를 빼래. BDE는 바로 얘를 말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A가 44니까 C라는 거는 44에다가 24 더하는 거니까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DE라는 거는 BDE니까 얘가 44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46이 돼야 되겠지. 얘가 직각이니까. 맞죠? 그래서 빼면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거의 답은 68에서 46을 빼서 22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A, B 이렇게가 성립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의 문제야. 그치? 자, 그러면 각 A에 뭘 구하래 얘들아? 범위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고. 자,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는 A가 되고 얘는 2A고 얘가 2A이고 얘가 3A이고 3A이고 4A이고 4A인 거 다 알아볼라. 당연히 다 알잖아. 우리 이건 알잖아. 그치? 그러면 각 A의 범위야. 맞습니까?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친구. 이 친구 생각을 해보면 8A 더하기 여기 뭔가 있겠지. 각이. 그치?
예를 선생님 네모라고 해볼게. 8a 더하기 네모. 얘는 몇 도가 돼야 되는 거니? 180이 돼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이 네모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지. 뭐 0.1도가 돼도 괜찮잖아. 0.5도가 돼도. 맞죠? 그러면 얘는 1도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은 8a라는 친구는 뭐냐면 180 마이너스 네모라고 볼수 있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8a라는 친구는 180 빼기 네모인데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꼴로 나와야 되더라?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8a라는 친구는 180 빼기 네모야. 근데 네모라는 거는 0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그러면은 180 빼기 네모가 얘는 0보다 크다면 8a라는 거는 누구보다는 180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8a가 180이 될 수는 없잖아. 8a가 180이 되면 네모가 몇 도라는 거야? 0도라는 거니까. 맞지? 그런데 여기 있는 8a는 당연히 누구보다는 커야 됩니까? 0도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각이니까. 그래서 얘를 8로 나눠 보시면 a라는 각은 이러한 범위를 뭐할수 있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고요. A, B하고 E, D가 두 개가 같다. 그 다음에 B, C하고 CD가 같다. A가 38도야. 그럴 때 이제 이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얘들아 어떻게 돼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같아야 얘하고 얘하고 뭐가 있어?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치? 떨어져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그리고 안 접해 보면 전혀 이러한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아닌 거야? 천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 돼. 익혀야 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용을 한번 해볼 거냐면은 이 길이하고 똑같으면서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이 길이하고 얘하고 뭐하게 똑같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AC에서 연장선을 이렇게 쌤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렇게 하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같아지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길이하고 똑같게 얘를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ABC라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니?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뭐하게 그렸습니까? 평행하게 그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38도면 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8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B, C, B, 이거 뭐 D, 바퀴 풀라인이라고. 여기하고 C, E, D는 이두 개는 사실 뭐가 되는 거니? 합동이 되겠지. 두 개가 뭐니까? 억각이니까 길이 하나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두개 억각, 둘이 억각이니까 두 개는 사실 합동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이 각은 우리가 몇 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 38도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AC 이 친구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15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 뭐 이미 닮음을 사실 다 배웠으니까 닮음 보면 이런 삼각형이 있어, 얘들아. 알겠니? 여기 있는 밑변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큰 삼각형, 2번 삼각형. 얘네 둘이는 우리가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닮음인 거 당연히 알수 있죠? 선생님이 닮음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AA 닮음이야. 무슨 닮음이라고? AA 닮음. AA 닮음은 당연히 뭐지? 각두 개가 같은 게 AA 닮음이야.
알겠지? 그래서 평행하면 얘하고 얘가 동위각으로 같은 거고요. 얘하고 얘하고 뭐인 거야? 동위각으로 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평행이라는 어떤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동위각과 억각은 자동으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가 A야.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지? A가 되겠지, 얘는. 맞죠? 왜? 이거 두 개는 1인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얘들아? 닮음이라고.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니? A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당연히 닮음이겠지. 얘하고 이 큰 친구하고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길이가 같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A면 얘도 A가 되고요. 이 길이, 아, 각이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자, 이 길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지금 각이 A고 얘도 각이 A니까 얘가 빨간색 길이라면 얘도 뭐가 되는 거니? 빨간색 길이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지금 이 사각형이라는 거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되겠지. 근데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몇 센치야? 15cm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몇 배?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니? 30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별표가 두 개 이쁘게 칠해져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치? 아닌가? 그냥 예쁘게 그냥 하나 표시해 놓은 건가? 그쵸?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즐겁게 수업하는 날이 오긴 올 거야, 그치? 여러분이 한 번씩 쌤 보고 웃어주면 선생님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니네가 여기 앞에 나와서 보면 알아. 니네가 얼마나 지금 삭막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좀 웃어주세요. 알겠지? 빵긋. 좀 웃으라고, 주연아. 자, 여기 봐봐. 30번 문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직각삼각형이야. 뭐라고? 얘는 뭐 1인변도 이제 뭐 되긴 하는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RHA하고 RHS 이렇게 있는 거죠. R이 뭐지? 직각, right angle. 직각, 그쵸? S는 뭐야? 아니, H는 뭐야? 빗변. 그러니까 빗변이 같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A는 앵글이니까는 뭐, 즉, 직각이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각 하나가 같으면 RHA, 앵글. 그 다음에 RHS, S는 사이드니까 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에다가 변이 붙어버리면 RHS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AD의 길이를 지금 구하라고 돼 있고 AD는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대충 보면 얘가 뭘로 보입니까? 이름은 삼각형으로 보이죠. 그쵸? 그렇게 보이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큰코 다치는 수가 있기는 해. 어쨌든 보이는 거는 좋아해. 근데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2등변 같이 보인다고 그냥 2등변이라고 확정 짓고 문제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때는 물론 전혀 내가 모르겠으면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 시험 때는. 알겠지? 근데 내가 문제 풀 때, 숙제할 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두 개 뭐 비슷해 보이는 2등변이겠지 하고 막 풀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중요한 거는 왜 2등변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실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잖아. 알겠어? 그럴 것 같아 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 스스로 이렇게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겠으면 쌤한테 물어보고. 알겠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각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한다고?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지. 이거는 뭐니까? 2등변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쪽 각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한다고? B.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 작은 직사각형에서. 그쵸? 그러면 이 큰 직사각형도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보입니까? 그럼 얘는 몇 도일까요? 당연히 비겠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일까? 얘도 비겠다, 왜? 얘는 뭐니까? 막꼭지 각이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 비고 너도 비잖아. 그러니까 둘이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직각사각형에서 이 정도 뭐 확인하는 거는 아주 뭐 단순한 그런 작업이야. 자, A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AD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X.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AB라는 친구가 X 더하기 뭐야? 3이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만큼 대빵 마지막 얘가 2X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넘기니까 6이 되고 약분하면 X값은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3인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됐죠? 31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 B, C에서 각 A의 1등분 선과 B, C가 만난 점을 D라고 합시다. 얘들아, 각 B하고 각 C가 몇 대 몇이래? 1대 1이래.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를 A라고 한번 해보자. 이 친구를 A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A가 되겠지. 그쵸?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눈으로 보시면 얘가 90도 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고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알겠지? 아니면 어떡할 건데. 큰일 나 그러면.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 눈 때리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자, 얘가 A야. 그럼 얘가 뭐라고? 2A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지 뭐 사실 뭐 풀이 스킬 다 알지? 항상 어떻게? 다리 하나 그어주는 거잖아. 그치? 어떤 다리 그어줘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알죠? 아, 미안. 얘가 직각인지 아닌지는 몰라.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삼각형, 여기 있는 1번 삼각형하고 똑같게끔 나는 그냥 이렇게 놔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직각일지 아닐지는 모르지. 다만 그냥 1번하고 2번이 얘들아 뭐가 되게끔? 합동이 되게끔 그냥 뭐 하는 거야? 해주는 것 뿐이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이 합동이니까 이 친구가 얘들아 뭐가 돼야 되는 거니? 2A가 돼야 되겠지 당연히. 얘가 2A니까 얘도 2A가 돼야 돼. 그쵸?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얘는 몇 도일까? 얘는 A겠지. 왜? 두 개를 더해야만이 나머지 하나의 외곽하고 똑같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A가 되는 상황을 나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같은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도 알 수가 있냐면, 1번하고 2번이 뭐니까? 합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7이야. 이만큼에 이렇게가 합동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땡땡이라고 친 거,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고, 얘가 3이면 얘도 3이고, 그러면 나도 뭐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AB하고 BD가 몇 대 몇이라 그랬어? 3대 1. 즉 AB가 이거고요. BD는 이 친구입니다. 3대 1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X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각 ABC, ABC가 이각이고요. ACB가 이각이니까 얘하고 얘가 뭐란 얘기니? 같다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지금 뭐란 얘기야? 2등변 삼각형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밑각이 똑같으면 2등변이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2등변인데 얘가 뭐했어? 꼭지각을 2등분해서 이렇게 내렸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내가 뭐인 거 알 수 있습니까? 직각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X입니다. 여기 X에 얘도 X.
얘가 3x가 되고요. 얘도 3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그러면 자, ABC의 둘레가 얼마냐? 라고 나에게 지금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3x, 2x, 3x니까 아, 둘레 길이는 8x를 지금 말하고 있군요. 라고 나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x 길이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면 답은 나오겠지. 그치? x 길이는 대충 이렇게 눈 이렇게 쬐깔하게 떠서 보니까 답이 뭐야? 4처럼 보여. 그쵸? 그렇다고 4라고 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산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밝혀낼 수 있어야지. 어? 4처럼 보이는데, 관심법으로 보니까 4처럼 보이는데, 이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x가 지금 얼마인지 내가 한번 뭐 해봐야 돼?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얘가 지금 뭡니까? 얘가 지금 직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얘하고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이등변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EBC라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인데 하나 더 조건이 추가되어 있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얘가 몇 도인 거 알 수 있어요? 45도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럼 당연히 얘도 몇 도가 되겠어? 얘도 45도가 되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 45도 45도니까 x하고 여기 있는 4하고 당연히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2도가 답이 되겠네요. 33번, 34번, 35번 이 세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쌤이 한번 수업 준비를 해보니까 세 문제 잘 푼 친구들은 아주 잘 푸신 거고요. 한번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33번 문제를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야. 얘가 지금 얼마냐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일단은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여기 있는 친구가 몇 도죠? 35도죠. 그치?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되겠어? 당연히 55도가 되겠지. 얘는 몇 도일까? 얘는 30. 35도예요? 어? 왜? 어? 아, 얘가 90처럼 보이니까? 하여튼 딱 보니까 90인데요? 그러니까 35도입니까? 얘 몇 도야, 얘? 얘 몇 도인지 좀 알려줘. 몇 도? 자, 우리가 뭔가 깨달은 게 왔어요? 주현이? 약간 아 이러면서 일어났잖아. 우리가 조금 전에 혹시 그거 봤어요? 이렇게 각도 틈 문제 봤어요? 각도 틈 문제 했어 안 했어? 했지? 어? 각도 틈 문제. 이거 혹시 각도 틈 문제처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보게 하면 되겠지. 잘 봐. 자, 여기에는 DAE라는 삼각형이 보입니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얘하고 얘가 지금 뭐하다고 얘들아?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D하고 누구하고? AD하고. 자, 그려볼게. 자, AD하고 누구하고 얘들아? DC하고 뭐해? 같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긴 친구를 보여? 보여? 보이면 돼. 인생이 보이면 쉬워요. 도형은 보이면 풀리고 안 보이면 뭐 하는 거야? 모르지 뭐. 그냥 그런가 하고 하는 거지. 그치? 왜? 얘가 일로 오면 되고 얘가 일로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 돌림 문제는 아니지만 돌림 문제처럼 내가 생각을 하시면 바로 이각이 얼마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35도인 거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응.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냐? 아, 너는
5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냐? 어? 네가 55고 네가 35니까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직각이 될 거야. 그 얘기네. 뭐가 된다고? 직각. 직각이니까 D, E, F라는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45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 Final, D, E, G라는 이 삼각형을 한번 봤더니 얘가 55도, 얘가 45도니까 둘이 합치가 몇 도야? 100도가 되는 거고 내가 구하는 이 각은 몇 도라는 거? 80도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어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별 두 개 있다. 하나 더 그려줘야지. 어, 빨간색으로 그려줘야지, 나도. 에? 안 예뻐. 어? 왜 안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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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하고 똑같다. 뭐가 똑같냐? 말 안 듣는 거 똑같다, 그치? 중요합니다. 어, 쌤 괜히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 에? 자,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봐봐. 얘가 뭐야? 직각. 얘가 뭐야? 직각. 얘가 뭐야? 직각.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어본다고. 이렇게 이렇게 응? 그으면 어? 얘하고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되겠지. 얘하고 얘가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되겠지.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A, D의 길이가 얼마냐? 이 얘기거든. 맞지? 그러면 두 개가 합동이니까 얘들아, 이 친구를 A라고 하면 얘도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맞죠? 이 친구가 B라고 하면 이 친구도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네. 결론적으로 AD라는 친구는 A하고 B를 뭐한 상황이 되는 거야? 더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 내가 구하려는 거는 바로 뭐냐면 A하고 B를 더한 값이 얼마냐? 이거를 나에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주어진 힌트를 보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96이라고 돼 있지. 이 친구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다고? 사다리꼴이 뭐가 사다리꼴이야?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하지. 얘들아, 하나를 알더라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개념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하는 거야?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딱딱딱딱 정리가 되고 눈에 보이는 거야.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말꼬리 길게 잡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알겠지? 자,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아직 수학 공부 하지도 않았어. 고등학교 가야 진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든 수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트레이닝 하는 거야,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 어영부영. 훈련 선생님이 시킬 때 어영부영하고 남 눈치나 보고 대충하고 감독님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 그렇게 하고 좋은 선수가 되겠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돼. 나는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좋은 선수인지 아니면 개떡 같은 선수인지. 자, 그래서 넓이가 9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 96이라는 친구는 자, 윗변. 윗변이 A죠. 아랫변이 B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자, 얘가 6이면 얘도 6이 되겠죠. 합동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약분하니까 뭐가 돼? 6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AB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6이 되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A 더하기 B가 바로 뭐야? 내가 구하려고 했던 A, D의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6번 갈게요. CD 길이 구하래. CD 길이 이 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이거 뭐가 돼 있어, 지금 얘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금방 알수 있어. 뭐할수 있냐? 이렇게 얘들아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1인분 이렇게 했단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 대, 뭐 대? A 대, B는 A 대, 뭐라고? B. 다 알고 있죠? A 대 B는 A 대 B. 이렇게 돼 있어. 그쵸? A 대 B는 A 대 B. 몰라요? 선생님 영상 올려준 거 있어요. 닮음에 다 있습니다. 이게 닮음에. 선생님, 닮음이 있는데 왜 지금 나오나요? 고난이도 문제라 그래요. A 대 B는 A 대 B. 내각의 2등분 선. 이거지, 그치? 안에 있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의 특징이 바로 A 대 B는 A 대 B. 길이 B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말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자, 15대 뭐가 되는 건 얘들아? 8. 그쵸? 15대 8은 우리가 뭐라고 봐도 돼? 5대 3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15대 9나 5대 3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빨리 대답해. 피자 먹게. 배고파 죽겠어. 5대3 맞지? 그럼 당연히 12를 어떻게 나눠가겠다는 거야? 5개, 3개로 나눠가겠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CD 길이 구하는 거니까 CD는 당연히 누가 돼요? 이 친구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12를 갖다가 어떻게? 8개 중에 5개가 내거 이런 얘기 아니야. 12 중에서 8개 중에 5개가 내거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씩 바로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거? 약분하니까 뭐가 돼? 2, 3 해가지고 답은 2분의 뭐가 되죠? 15. 이렇게 하면은 바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에요. 잘못 들어왔어요. 지방 아닌데 지방인 줄 알고 들어온 거야.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같은 방법입니다. 7대 뭐라고 얘들아? 12.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2번 삼각형은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뭐가 똑같니? 높이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면은 넓이 비는 무슨 비하고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 비하고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 7대 10이면 너도 7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밑변의 비가. 얘가 7cm, 12cm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 비가 뭐대 몇이라는 거야? 7대 10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길이 비가 7대 10이라는 거는 넓이 비도 몇대 몇이라는 거야? 7대 10이란 얘기야. 싹 자동으로 돌아가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 친구가 넓이가 얼마래? 24래. 두 배네. 그럼 너도 두 배하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14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맞아요? 하여튼 오늘 내용 정확하게, 이해 안된 친구들 영상 보면서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시험 다 끝났는데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쌤이 하는 대로 해. 그리고 실력을 정확하게 익혀놔야 돼. 알겠지? 자, 3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자, 봅시다. 하여튼 여기 직각 직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솔직히 들지? 나도 들었어. 아, 솔직히 들었잖아.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당연히 뭐가 되는 건 얘들아? 합동이 되겠지. 맞나요? 그쵸?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생긴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얘네도 뭡니까? 합동이 돼야 되겠지. 각이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고. RH, 얘는 A. 얘도 RH, A 합동이 되겠지. RHA. 합동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 CF가 얼마? 아니 C가 얼마냐? C. C라는 거는 지금 누굴 말하냐면은 크게 해줄게. 크게. 얘가 C야. 그래 안 그래? 그 얘를 선생님은 A라고 할 거야. 누구라고 한다고? A라고 한다고. A? 그럼 너도 뭐가 되겠어? 그러면 너를 뭐라고 하면 좀 기분이 좋겠어? B라고 할게. 그치? 5만에서 A 상관없어요.
얘를 뭐라 할 거야? B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5라는 사실 하나 알 수가 있네. 그치? 그러면 A, B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모아하면 돼? 더 세우면 되겠지. 근데 그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선 하나 그을 건데 어떻게 그을 거냐면 이렇게 그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을 거야. 알겠니? 잘 봐봐. 눈 크게 뜨고 잘 봐. 자, 얘하고 얘하고 뭐죠? 합동이니까 길이 같아 안 같아? 길이 같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합동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글뱅이하고 여기 동글뱅이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맞죠?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 박수 한 5만 번 쳐주고 싶은 문제야. 엄청 좋은 문제야. 자, 결론적으로 5, 2하고 5, D는 길이가 뭐 하겠어? 같겠지? 얘하고 둘이 같은데 둘이 같아. 그럼 나도 같을래? 이런 얘기 아니야. 둘이 같잖아. 합동이니까. 둘이 같잖아. 합동이니까. 그럼 우리 둘이도 뭐 할래? 같을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친구 이렇게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러한 뭐가 있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큰 두 직각삼각형은 얘가 직각, 얘가 직각 R B변 OB H OE OD S R H S 뭐가 되는 거죠? 합동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아, BD의 길이와 누구와? BD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BD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BD의 길이라는 거는 7에다가 B를 더한 거죠. 7 더하기 B라는 친구하고 BE의 길이는 C하고 뭘 더한 거야? A를 더한 거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네가 넘어오고 네가 넘어가면 A-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러한 식이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셔서 A값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되고요.